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이 지대한 것이에요.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을 털지 않고 어떻게 이 국정감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27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말 국정에 대한 감사에 꼭 필요한 그런 증인들을 엄선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당의 이제 방탄, 여당의 행동 때문에 국감이 맹탕이 됐다라는 기사 제목이 한국일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국감에서 특히 추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법사위원장 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증인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이 완벽하게 달라요. 야당에서는 왜 증인을 못 부르게 하느냐,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쟁을 하려는 목적으로 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반장 출신 이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쨌든 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틀림없는 사실이 있죠. 하지만 저는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은 분명히 국회에서 따질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혀 무혐의와 다른 차원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격, 태도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불법이니 아니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미 추미애 장관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거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다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 뭐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나 이런 데서 사실 뭐 증인 선서가 없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물을 수 없지만 국감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과연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답변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야당은 그것을 물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혐의는 다른 차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국방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을 어떻게 또 불러서 따져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법사위에서는 당직 사병이 아마도 이제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수사가 될 거다 계속.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국감에서의 어떤 증인도 막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거죠. 무혐의는 무혐의대로, 수사 중이면 수사 중인 대로. 그럴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감 자체가 야당의 무대입니다. 여기 박수현 대변인 계시고 다 계시지만 사실 야당이 늘 국감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뿐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그다음에 정책 책임자들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야말로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여야의 목소리 영상으로 각각 들어봤습니다.